안녕하세요. 그림이 좋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 지리산에 왔는데요. 웃다. 자, 대겸 씨. 예. 지리산 깔딱 오기 어때요? 아, 좀 힘드네요. 힘들죠? 예. 자, 신장 안전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숨이 가쁘신 분들은 쉬었다 가세요. 김치. 자, 장터목 대피소 식수장. 야, 물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물이 얼음입니다, 얼음. 야, 자,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자, 지리산은 저기 한마디로 고행길입니다. 고행길. 숲속을 이렇게 반도 없이 끝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오시면 아마 도 닦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3시 48분 지리산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이 좋아서입니다. 저희가 지리산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4시입니다. 지리산은 두 번째죠? 그죠? 지리산을 2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는 사진 촬영만 했죠. 지금은 그 이후로 제가 유튜브를 해가지고 산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저번에 갔을 때는 천안봉 정상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뷰를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죠? 아, 비가 와가지고 비를 졸딱 맞고 하산을 했습니다. 지리산 중산리 주차장 가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운행 화이팅! 화이팅! 여기서 식사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골라 골라. 너무 그 지리산 올라갈 수 있겠어요? 네. 여기 빠지는 거 맞죠? 단성. 그죠? 자, 지리산, 중산리 가는 길 너무 좋습니다. 자, 중산리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여기 지금 사람들이 주차를 지금 많이 내놨습니다. 그죠? 예전에 왔을 때는 이렇게 안 들렸었는데, 이렇게 빨리 와도 지금 오늘은 차가 지금 많습니다. 아닌데. 지금 시각이 한 6시 10분 정도 됐는데 이 많은 겁니다. 오늘 얼른 서둘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천왕봉아 기다려라. 출발. 주차장 이용 안내. 주말은 5,000원, 평일은 4,000원. 아,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자, 입구에 이렇게 지리산 국립공원 중산리 탐방 안내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리산 국립공원 입구입니다. 우리가 천왕봉 오늘 두 번째죠? 예. 예, 오늘 안전하게 무사히 천왕봉에 다녀오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여기 지리산 국립공원 안내도가 있습니다. 약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우리 여기 출발지가 어디죠? 여기요. 예, 현위치죠? 네. 거기서 칼바위 쪽으로. 예, 칼바위에서 우측으로. 그렇죠. 쭉 올라가 보세요. 천왕봉 가깝네요. 천왕봉
한 5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석봉, 예, 장터목 대피소, 거기서 꺾어서 내려오죠. 예, 그리고 현위치까지. 예, 맞습니다. 거리는 제가 볼 때 한 13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시간은 좀 많이 걸립니다. 한 8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자, 출발해 봅시다. 출발! 출발! 자, 여기가 첫 번째 이정표입니다. 예, 천왕봉. 몇 킬로 남았나요? 5.2km 남았네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이 좋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 지리산에 왔는데요. 저희가 두 번째거든요. 근데 그때는 동영상 없이 사진만 찍고 갔습니다. 네, 오늘은 제대로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지리산 느낌이 어떻습니까? 처음 올라가는 길 느낌. 맑고 좋습니다. 맑고 좋아요? 네. 원래 산에 오는 사람들은 고민이 있거나 자기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힘든 산을 골라서 가곤 합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면서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한번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자기 혼자서, 원래 산행을 혼자 가는 산행이 재밌습니다. 여러 명이서 같이 가도 되지만 혼자 가는 산행이 아주 고독하잖아요, 그죠? 저희 올라가는 데는 한 3시간 조금 넘게 걸릴 거예요. 5km가 조금 넘는다고 하니까. 아무튼 오늘 지리산 천왕봉 안전하게 한번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산 화이팅! 화이팅! 중산리에서 700m 올라왔네요. 여기 칼바위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산리 주차장에서 한 2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칼바위 맞죠, 여기? 그죠? 칼바위 본 것 중에 제일 칼같이 생겼답니다, 이거. 직접 보면 웅장합니다, 칼바위. 하나, 둘, 셋! 뻗었나요? 네. 아직 갈 길이 먼데, 반도 안 왔는데. 칼바위. 해발 800m입니다. 칼바위에서 5분간 휴식을 취하고 지금 또 올라갑니다. 이야, 출렁다리 오래간만이네요. 자, 여기 위치가 칼바위 삼거리입니다. 이렇게 칼바위에서 조금만 올라오시면 여기 장터목 대피소 있죠? 여기가 내려오는 길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리로 내려올 거거든요, 이쪽으로. 네. 자, 로타리 대피소 2km, 법계사 2.1km, 천왕봉 4.1km 남았습니다. 중산리에서는 1.3km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죠? 네. 출발합시다. 칼바위부터 이제 경사가 좀 시작됩니다, 그죠? 전부 돌계단입니다, 돌계단. 이제 경사도가 상입니다, 상. 상당합니다, 상당해.
아까 칼바위에서 여기 칼바위 상단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칼바위에서는 계속 극경사죠. 아, 자, 그쪽 두 분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까? 지금 예, 아직은 멀었답니다. 이 숙지 잘하세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망바위입니다. 망바위. 자, 칼바위 상단에서 망바위까지 한 10분이면 올라옵니다. 자, 뒤에는 이렇게 망바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아까 좀 전에 망바위에서 로타리 대피소까지 지금 평지 오르막, 평지 오르막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 주차장에서 망바위까지 되게 힘들었죠. 오르막이 상 중에 상입니다. 상. 아, 야, 앞에는 쌍바위인가요? 쌍바위, 쌍둥이 빌딩처럼 아주 바위가 멋있습니다. 하나, 둘, 셋. 후. 야, 바람도 많이 불고 모처럼 이렇게 밝은 곳을 만납니다. 저 우측에 한번 보세요. 우측 위에 저기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자, 여기 봉터가 지리입니다. 지리. 네, 지리산이 아니고 지리. 지리산 정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이제 로타리 대피소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중산리 한방지원센터에서 여기 로타리 대피소까지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 보니까 반갑네요. 저희가 중산리 단방 안내소에서 3.3km 올라왔네요. 그리고 천왕봉까지는 2.1km 남았습니다. 로타리 대피소에서 한 5분간 휴식을 하고 지금 또 올라갑니다. 자, 여기 법계사 앞에 이렇게 식수를 받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경남은행이 이걸 설치를 해줬군요. 여기가 지리산 법계사입니다. 로타리 대피소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아이고야. 법계사에서 천왕봉까지 극경사로 심장질환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출발. 이제부터 지리산 천왕봉 진짜 산행입니다. 그죠? 자, 심장 안전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숨이 가쁘신 분들은 쉬었다 가세요. 자, 대겸씨, 지리산 깔따고기 어때요? 아, 좀 힘드네요. 힘들죠? 두 번째 심장 안전쉼터가 나옵니다. 여기가 개선문인 것 같습니다. 예, 중산리 한방지원센터에서 개선문까지 한 3시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천왕봉 800m 남았습니다. 힘들죠? 예.
것들이 진달래입니까? 야, 여기 기온이 밑에보다 좀 낮아가지고 이제 활짝 폈네요. 이리산 전망봉 이제 10분만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야, 오늘 너무 힘드네요, 그죠? 예. 아, 역시 지리산은 지리산입니다. 아유, 힘들어. 지금 한 3시간 반째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여기 현이치 천왕샘 하단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타리 대피소에서 1.6km 올랐네요, 그죠? 네,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천왕봉까지는 400m가 남았습니다. 자, 지리산 천왕봉 계단 마지막 100m. 천왕봉 인증샷 찍는 줄이 조금 깁니다. 네. 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 지리산 천왕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리산 천왕봉 몇 미터입니까? 1915m. 예, 1915m입니다. 저기가 저 중산리 탐방지원센터에서 아침 6시에 출발을 했거든요. 지금 10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4시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은데요. 자, 수고하셨어요. 하나, 둘, 셋. 저희가 이제 하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이치 어디죠? 예, 천왕봉입니다. 거기서 장토목 대피소로 내려갑니다. 1.7km 내려가네요. 김치! 한참을 내려온 것 같은데 천왕봉에서 500m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500m. 야. 아, 여기가 제석봉 고사목지대입니다. 멋진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리산 천왕봉 정상에서 여기 장터목 대피소까지 정확하게 1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맛있어요? 장이 섰다는 장터목 대피소에서 이제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좌측은
백무동 고수고 우측은 중산리. 저희는 중산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5.3km 남았네요. 자, 장터목 대피소 식수장. 야, 물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물이 얼음입니다, 얼음. 야, 자,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장터목 대피소에서 우리 중산리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죠. 지금 그리로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돌계단이 진짜 위험합니다. 아주 힘들어. 유암폭포입니다. 유암폭포. 수량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서 나름 그래도 물은 있습니다. 시원하니까. 아, 시원하겠네요. 너덜지대가 나오네요. 너덜지대. 야, 멋집니다. 너덜지대를 지나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지리산은 저기 한마디로 고행길입니다. 고행길. 한도 없이 끝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혼자 이렇게 오시면 아마 도 닦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말 멉니다. 중산리 가는 길. 가자. 야. 금방 저 형아들 어디 가는 줄 아냐? 어디? 여기 장터목 대피소. 거기 예약을 해서 저녁에 별 보러 가는 거야. 한숨 자는 거야, 저기서. 그래서 새벽에 지리산 선왕봉에 올라가서 일출 해 뜨는 장면을 보는 거지. 어때? 괜찮지? 응. 장터목 대피소에서 2.7km 내려왔고요. 중산리 2.6km 남았네요. 거의 다 와갑니다. 얘들아, 2.6km. 저희가 아침에 보러 왔던 여기 칼바위 산거리입니다. 중산리 주차장에서 6시에 출발을 해서 지리산 천왕봉을 찍고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거의 한 8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갑시다, 이제. 옆에 칼바위가 보입니다. 아이고, 반갑다, 칼바위야. 자, 이제 10분만 내려가면 중산리 한방지원센터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한 6시경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이 거의 한 3시가 다 됐습니다. 처음부터 올라갈 때부터 급경사 구간이었죠. 끝까지 급경사입니다. 내려올 때도 너무 힘들었네요. 오늘 거리는 약 한 13km 조금 넘는 것 같고요. 시간은 한 9시간 걸린 것 같아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내려가서 시원한 콜라 한잔 어때요? 너무 좋아요. 좋죠? 아, 야, 진짜 얼음 동동 끼어서. 야, 잠깐만. 네. 콜라 한잔 쫙 들이키면은 오늘 하루에 피로가 다 풀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리산 천왕봉 파이팅! 파이팅! 자, 안녕하세요. 자연은 우리의 미래. 자, 오늘 고생하셨어요.